스스로 스탑을 눌러버려가지고, 예, 다시 두 번째 영상을 찍겠습니다. 어느 정도 이렇게 상토를, 혼합된 상토를 집어넣고요. 저는 이렇게 굵은 원예, 굵은 유기질 비료. 이름도 잘안 떠오르네요. 이렇게 집어넣습니다. 근데 요번에는 제가 그 재활용하려고요. 재활용 전에 이렇게 사용했던 저 흙을 쓰겠습니다. 깨끗한 물, 그러니까 팔팔 끓는 물을 소독한 거고요. 아직 마르지는 않았네요. 잘 넣고 뿌리를 화초들을 넣어보면 약간의 깊이가 더 있으니까 좀더 넣고. 두 개의 비료 차이는 없겠지만, 저는 그 다음에는 좀 작은 유기질 비료를 넣습니다. 그리고 다시 덮고요. 그리고 이제 배치를 해봅니다. 하나씩. 어디가 이쁠까요? 이렇게 넣고. 전에 가운데를 사용해 봤는데 가운데가 제일 안 자라더라고요. 그래서 가장자리로만 5개를 심으려 합니다. 얘들이 더잘 자라면 나중에 각각 하나씩 옮겨 심을 거예요. 일단은 아이들이 아직 어리고, 이게 10cm 포트도 아니고 7cm 포트에 억지로 자랐던, 사실은 뭐 실생이니까 그럴 수 있죠. 잘 키우셨네요.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흙을 넣겠습니다. 마치 오각형이듯이요. 안정적인 거죠, 굉장히. 실생 5년차 주몽나무. 학생 때 어느 산에 가서 주몽나무를 봤었는데, 그 산이 지리산이었는지 어딘지 잘 모르겠네요. 하도 오래돼가지고 기억도 안 나. 예, 네, 이거 좀더 마저 할게요. 잠시 또 중단하겠습니다. 스탑 누르지 말아야지. 보통은 두 번의 비료를 주고 끝하는데요. 얘는 원예 상토가 새 거가 아니고 재사용하는 거라, 비료를 더 주겠습니다. 작은 유기질 비료를. 하고 계속 흙을 더 넣을게요. 화분에 약 1cm 정도 남았을 때 높이에, 그때 이제 계피가루를 넣습니다. 계피가루를 넣는 목적은, 이유는, 계피가루는 벌레들이 싫어한답니다. 그리고 계피가루는 영양 성분도 있으니까 비싼 계피가루 사가지고 먹는 게 아니고요. 화분에다 이렇게 뿌렸는데, 제가 워낙 분갈이나 이런 거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금방 없어지네요. 이렇게 하고요. 그다음에 마무리로 끝까지 흙을 덮습니다. 이렇게요. 그래서 다 덮고, 잠시 또 중단할게요. 화분 높이까지 다 흙을 채우고요. 사실 이렇게 젖은 흙은 조금 덜 가라앉긴 하는데요. 일단 저는 이제 보통은 그새 흙, 원예 상토 플러스 펄라이트 다새 거일 때 하니까 이렇게 가장 높은 데까지 합니다. 그거 누르거나 흔들거나 하면 더 내려갈 수는 있겠죠. 그렇지만 그렇게 안 하고요. 저는 물의 힘으로 세 번. 그러니까 한번 물을 이렇게 주면서 얘의 위치를 잡고 올리고, 물은 내리면 흙은 내려갑니다. 물의 힘에 의해서. 그렇게 하고, 그러고 나서
30분이나 1시간 뒤에 한번더 물을 주면서 위치 조정을 더 하고요. 그러고 나서 30분에서 1시간 뒤에 지나면 거의 얘들이 완벽하게 흔들리지 않게 자리를 잘 잡습니다. 근데 그럴 때 이제 그 다음에는 잎사귀 이런 데까지 다 물을 깨끗이 줘서 총 마무리합니다. 그게 분갈이 끝입니다. 그러면 물주러 이동해야겠습니다. 물을 줄때 얘는 그러니까 이 화초는 하나씩 하시면 됩니다. 얘는 올리고 그 중심부를 이렇게 물을 조금씩 올리면 됩니다. 너무 많이 올려서 뿌리가 밖으로 나오지 않게만 하시면 됩니다. 만약에 그랬으면 옆에서 싸서 물을 그 뿌리를 거의 지금 2cm 정도 올린 것 같죠? 뿌리가 밖으로만 나오지 않게, 그리고 이 화분의 깊이는 1cm 정도 내려가니까 최소 어쨌든 더 내려가는 것도 있고요. 그래서 물의 깊이가 됩니다. 이게 하나 했고요. 이게 이제 좀 오래 잡고 있어야지, 그렇지 않으면 쑥 내려가 버려요. 흙하고 같이. 하나도 제대로 보여주지가 않았네.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잡고 이 중심부 뿌리 쪽을 향해서 얘는 올리면서 화초는 올리고 물의 힘에 의해서 흙이 내려가죠. 옆에 거랑 비교해 보면 옆은 그대로 있지만 내려갔잖아요. 그리고 다시 돌려서 또 얘를 해야죠. 얘를 좀 위로 올려요. 얘는 올리고 얘는 물을 줘요. 뿌리가 보이는 데까지 하면 좋은데. 이렇게 하고요. 우쑥 내려가려니까 좀더 잡고 있고요. 이런 식으로 나머지도 잘안 보이네. 주먹나무 이제 2그루 한 거예요. 이제 얘도 올리면서 제손 때문에 안 보이네요. 올리면서 그러면 지금 보면 흙은 쭉 내려갔죠? 흙은 옆에보다 1cm 이상 내려갔잖아요. 세 번째 나무, 네 번째 나무, 또 얘도 살짝 올리고요. 올리는 게잘안 보일 수 있겠다. 올리면서 물을 주면 흙은 내려갑니다. 여기 뿌리가 보이죠? 이 정도 했으면 아주 잘한 겁니다. 얘도 똑바로 세워야죠. 올리고. 뿌리가 약간 보이네요. 이렇게 하고서 나머지 이제 여기 가장자리 청소하면서 물 주고 가장자리 여기 흙들 청소하고 이렇게 하고선 이제 오형제가 잘 살기를. 네, 일단 이게 첫 번째 물주기예요. 이렇게 만약에 이 균형이 안 맞았거나 내 마음에 안 들거나 그럼 그때 살짝 두 번째 옮깁니다. 그리고 나서 정리가 완벽하게 끝난 다음에 세 번째는 그때 잎사귀까지 다 물주고 종료합니다. 여기에서 종료할까요? 하실 수 있겠죠? 분갈이 끝. 감사합니다. 지금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할때 잎사귀를 이렇게 물을 줍니다. 그러면서 샤워하듯이 다 닦아냅니다. 종료하려 했으나, 또 혹시 댓글로 또 질문하실까봐.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 명찰을 달입니다. 써놓은 거를 갖다. 두 번째 했을 때 이미 이렇게 튼튼하게 자리가 잘 잡습니다. 첫 번째도 어느 정도 잡지만, 근데 두 번째를 이렇게 제가 본인이 원하는 그런 게 아니라면 이동할 수 있습니다. 그때까지만 해도. 그리고 이제 잘 키워서
다시 봄이 되면 또 각각의 화분으로 옮길 수도, 그때 다시 분갈이 할 수도 있습니다. 지금은 겨울이고 아직은 얘들이 여리니까.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지금 5살입니다. 감사합니다.